미안하다 형이 도대체 몰랐다는.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? 데려오면서 내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눈치를 봤는데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. 근데 그게 눈치만 본 거지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저분들이 형이 너무 빨리 보낸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무슨 소리야. 45분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. 아 그래요? 2분 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. 술을 안 드시잖아. 술 안 마셔도 술을 안 마신 것처럼 아 술 마신 것처럼 노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뭐가 됐든 데려온 나에 대한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? 그러니까 제가 캐치 있는 소리 듣는 거죠. 고생했어. 근데 왜냐면 회사가 있어서. 아니. 요게 좀 약간 감질맛 났던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다음 방송에서 더 야 카톡 왔다 여자한테. 아닌가? 아니 여자 아니에요. 그 다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더 기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. 나처럼 야 너 블루사람 없냐? 근데 얘는 누구지? 누군데? 예전에 아프리카 겜방 보다가 봤었는데 실물 너무 멋지세요. 오늘부터 팬가 갈게요. 잠깐이지만 재밌었어요. 응? 아, 야, 걔구나. 누구? 두 번째 여자애. 누구? 그 커피숍. 아, 네 옆에 있던 애? 내 옆에 있던 애는 집에 가고? 네. 맞네, 이쁘네. 아, 불러. 먼저 카톡을 하셨구나. 갔어? 아이, 그 부분은 집에 가셨겠지. 왜냐면 그 이 형한테 먼저 문자 온 그분이 집에 갔다잖아. 어 누구 왔어? 아니 아까 전에 왔는데 제가 답장을 못했던 게 있어. 2시 18분에 전화가 왔었는데. 누구야? 누군지 얘기하지 말고 해. 야 번호 공개돼 그러면 안 돼. 안 돼요. 4K라서 공개 된다니까. 4K라서 확대하면 번호 보여. 알겠어. 여보세요? 어딘데? 어딘데? 아 왜? 나 최군이야. 나 생방 중이야. 아 안녕하세요. 어 너 누구야? 저 서윤이요. 어 윤서야 너 어디야? 저 인천이요. 어 오빠도 인천인데 한잔 할까? 네 인천이라고요? 어 왜요? 아니 내가 인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? 진짜요? 난 뭐 인천 가면 안 되냐? 아 안녕하세요 오빠. 근데 오랜만이에요. 어 잘 지냈어? 네. 어, 저기 서윤아. 네. 서운해. 아 서운하다고요? 응. 왜요? 너 여기저기 우결 다 하고 다니고 오빠랑 뭐. 저 우결 안 하는데요? 합방. 아 합방이었냐? 네. 어 서윤아 그럼 너 지금 뭐 합방하는 리스트 있니? 아니요. 그럼 오빠랑 너 이제 합방 해주면 안 되니? 당연하죠 오빠니까. 안 돼? 된다고. 네. 아 된다고? 아 어. 어 알았어. 그럼 서윤아 인천 나 여기 9월동인데 아 저 지금은 안 돼요. 아 왜 안 돼? 제가 나중에 어 지금 아는 언니랑 같이 있어가지고요. 아 사실 오빠 강남이야. 아 네 오빠 나중에 연락할게요. 어 내가 연락할게. 서윤아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. 네 방송 화이팅 하세요. 아 어, 케이 바꿔줄게. 네 재밌게 놀아. 여보세요? 재밌게 놀아. 어. 그리고 너 왜 BJ들한테 전화할 때 생방인 거 미리 말 안 해? 너 그래가지고 예전에 여자 하나 골로 보낸 적 있지? 골로 보낸 적이 아니고. 어 조심해. 제가 골로 갔었죠. 그래 네가 갔었냐? 네, 제가 갔어. 어 조심해.
야, 지금도 4시인데 우리 여자 부르지 말자. 그냥 우리끼리 아, 마무리하고 종료하자. 그냥 전화한 거예요. 그냥 카톡이 왔길래. 왜냐면 카톡이 왜 왔었냐면 제가 사실 형이랑 만나기 전에 좀 그래도 방송이 약간의 주작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이따 형이랑 의리 게임을 할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죠. 그래. 카톡으로. 야, 전 전화 카톡 왔더라. 아까 다른 여자도 봐봐라. 쓸데없는 거야. 그래 알았어. 야, 우리끼리 먹고 종료하자. 지금 뭐 4시 다 됐는데. 야, 오늘 우리 그래도 11시부터 만나서 4시면 5시간 한 거야, 방금. 그쵸, 형님. 지코 형이 혼자 깡소주를 마신다고? 나 지코 형이 오다가 만났어. 뭐라고? 뭐 10분만 하더니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맨 부르죠 했는데 동생들이 형을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싸가지 없이 우리가 가야지. 길바닥에서 깡소주요? 깡소주 봐볼까? 태군이 뭐야? 아닌데 깡소주 아니구만. 뭐 돌아다니고 있구만. 아, 남자가 아우가 있지. 그래, 아, 우리 크레인이 그래, 어서와. 어? 약간 익숙한데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. 알았어. 나? 나. 너? 어. 진짜로? 네. 너 깜짝 놀랐어요. 네가? 네. 언제 느꼈어? 방금 전에. 알았어. 그러면 너 저기 형이랑 마무리하자. 누구 방송이지? 지금 내 방송. 그래요? 응. 왜? 저기 형이랑 마무리하자. 그래, 지코 형한테는 가실. 너 안 되지. 아, 상관없어요. 안 돼. 지금 아니 지금부터. 아니야. 나도 가야 돼.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고. 나는. 형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내가 뭐 48시간 앉아도 상관없으니까. 형이랑 안마나 가자. 나 지금 진짜 너무 뻐근해가지고. 마사지라고 있지. 안마가 영어로 마사지라고. 그러니까 영어로 해달라고. 그래, 그러면 태국 마사지나 가자. 지금 분명히 그 레이샤 고은님이 또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려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. 아니야, 여자들은 안마하면 안마인 줄 알아. 꼭 그런데 가는 새끼들이 안마하면 퇴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. 여자들은 안마하면 오빠 안마해줄까 이건 줄 알아. 꼭 그런데 가는 놈들이 안마하면 좋은데 새끼야. 그러면 형님 만약에 형님 여자친구가 박한별 씨예요. 여기까지 할게요. 그분 앞에서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근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, 너. 아, 네. 그 특정 연예인에 대한 그런 거를 함부로. 아니, 제 친구. 그래도 안 돼, K야. 네. 그래도 안 돼. 네. 방송하면서 절대 언급하지 마. 엑소, 동방신기, JYJ. 어? 네. 하지 마. 자. K야, 그러면 지금 시청자 5,400명 있으니까. 방종 그냥 할까? 좋을 때? 깔끔하게.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. 지금 방종하고 나서 뭐 저희가 가는 길에 최근에 아니 그 지코 형한테 인사를 드렸다가. 아니 그건 아니지. 왜 조지지 그거는. 그 형 방송을 우리가 그 잘못된 거라니까. 그 형이 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가 다짜고짜 가가지고 방송도 끄고 와가지고 우리가 방송 끄고 가면 뭐가 돼? 그럼 그 형이 뭘 느끼겠어? 야, 같이 먹자 이렇게 되면 그 형이 만약 여자 게스트 섭외했으면 우리가 그 뭐야 숟가락 먹는 거 같아. 그런 데 됐다니까. 그러면 안 된다니까. 너 천천히 해. K야, 형은 너한테.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죄송한데 3시 55분이 솔직히 오늘 5시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이라도 만족하셨다면 지금부터 조금 편하게 먹어도 될까요?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편하게 먹겠습니다. 인정? 인정. 야, 노래 하나만 해라. 나 네 노래 듣고 싶다. 형은 저기 네가 하는 노래 중에 그 노래 좋다. 저 K2의 제목도 그분이 탐색입니다. K2의 팔방에서나이? 이 새끼가 편하게 하자는 이 새끼가. 하나만 해줘. K2 노래 내가 아는 게 없네. 그래, 그럼 네가 아는 노래 하나만 해줘. 방제도 바꿨어. 뭐라고? 눌러봐. 방?
남자가 좋다. 여기 꼬 하나 꽂아. 뭐요? 형이 꽂아줄게. 가만히 있어. 형이 꽂아준다고요? 응. 자. 제, 아. 제 청년막은 좀 그래요. 청년막. 하나야. 네. 여러분들 편하게 할게요. 지금부터는. 야, 진짜 형 다음 주 중에 한번 하자. 네, 형. K. 좋아요. 아, 버즈 좋다. 버즈입니다. 아, 버즈라니. 버즈는 누구 노래야? 제인. 이거 봐봐. 염전. 티슈 좀 줘봐. 아, 근데 이제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구나. 그러니까 이 형이 지금 땀이 났는데 이 옷 밖으로 땀이 말라서 소금이 나고 있거든요. 형, 근데 이거는 뭐 국보 문화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공짜 소금 아닙니까? 소금 만들 때 다들 돈 내는. 그럼 네 얼굴은 유전이냐 이 새끼야? 이 새끼 이거 얼굴 아랍 에미레이트 이 새끼야. 네 얼굴 만수로다 이 새끼. 노래 하나 줘봐라. 뭐 얘기해요? 이렇게 드릴까? 실수고. 구글 검색합니다. 한글 입력상 영문 입력상. 아, 시수건이라니까 뭐래? 제목으로 한글. 아, 시수건이라니까. 제 눈이 나빠가지고. 제목으로 구글 검색 영문 입력 한글입니다. 나봐, 시수건은 국가로 가야지. 팝송을 갖고 시 딱 봐봐. 한글 영어 아니지? 딱 쳐봐. 시 A 딱 그 시 딱 그 시 딱 때려보면 딱 나오지. 딱 딱 스틸 아티 딱 딱. 아이씨. 나봐. 피아노 쳐.
여성분들이 가장 노래방에서 남자가 부르기 부르면 안 되는 곡 1위의 She's Gone을 불러봤습니다. 시청자분들에게 남성분들에게 이런 노래는 노래방에서 여자와 같이 있을 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채팅창 전혀 하트 올라오지 않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She's Gone을 불러봤습니다 저희가. 몇 시냐 지금? 현재 시간 4시 05분입니다 3천명 날라갔네? She's Gone의 어? 여자 PC분이 갑자기 몰라요? 뭐 해봐 해장 뭘로 해요? 얼굴 봐봐 안됩니다 얼굴 보면 얼굴 보면 형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뭔데? 예? 뭔데 여기? 방송 보고 있다 뭐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해냥 뭘로 해요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 저도 좀 연락을 놀랬어요 뭐라고 하라고요? 아 이분은 방송을 접으셨어요 어? 옛날에 방송하시다가 요즘에는 본업에 돌아가서 이렇게 방송을 접고 방송 안 하시기 때문에 쇼리? 형님 알았어 야, 필메야. 아니, 잘 미안하다. 너 누구냐? 너 K야. 저 남순이야. 남순아. 네. 남수로 하자, 가면. 너 좀 천천히 먹어. 근데 까르면 오늘 취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 새끼야. 나 까르, 까이사야. 이 새끼야, 이 새끼야. 내 취해. 이 새끼야, 실제. 예리 아니야, 예리 아니야. 예리? 나 예리 좋아. 너 예리 어떻게 알아? 예리요? 난 예술이야 부르는 사람 아니야? 어? 난 예술이야 부르는 사람 아니야, 예리? 아니야? 나 그 사람 좋아. 난 예술이야 불렀던 분들이 누구죠? 예리님 아이디 순삭했다고? 이엠병원에? 왜? 허허 나랑 한 번도 태봤는데 그래? 예리는 제 방송 게스트 나왔었죠. 지금 화장실 좀 다녀오겠지? 응 다녀와라. 중교랑 방송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. 많이 또 긴장도 많이 했었고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참 어떻게 볼까요 그냥 근데 결과론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중교 K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중교가 또 방송이다 보니까 형한테 웃기려고 또 가끔씩 농담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죠?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중규한테 하는 행동도 다 친한 형으로서 하는 거니까 또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방 중에 편집이 되지 않고 무편집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최군이 진짜 K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 가끔씩 또 최군 K의 또 태군이 간다 또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군 저는 저도 말 넌 하지마 너 같은 학고들은 조용히 지금까지 최군 저도 말 그래 씹새끼 한번 해라 그래. 아 새끼 자 시청자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제 방송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최군 형이랑 합방을 하게 됐는데 덕분에 너무 최군 형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하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팬분들 이 형이 뚱뚱하지만 즐겨찾기랑 추천 좀 해주시고 제가 방송 안 할 때는 최군 형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오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뭐 캐군이 간다 이 형이 말했다시피 이런 거를 가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요즘 방송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군 형 팬분들 오늘 제가 이 형이 말했다시피 제가 이 형한테 너무 막대하는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. 다음에도 더 막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방송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방송 우리 K 아이디로 켜지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너무 늦지 않은 뭐
9월 안이라든지 늦어도 9월 안에는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남은 안주들을 어떡하죠? 안주 한번 찍어줘 봐 지훈아. 이게 문제야. 저희가 원래 안주를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니야 가지고. 어떡하냐 이거. 이거 지금 손도 안 댔어 저기 있는 거는. 그러게요. 아까 형님 팬분 하나 치즈 스틱 하나 드셨잖아요. 손도 안 댔다. 와. 그러게요. 아 1인당 하나 시키라고 그래가지고. 저희가 뭐 많이 일부러 시킨 게 아니고 여기서 인원이 더 오면 더 시켜라고. 원래 여기 룰대로 한 것일 뿐이니까. 알겠습니다. 네. 저희는 지금까지 종료하도록 하고요. 조만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최군 K였습니다. 최군 K하면 내가 최군 하면 K K 네가 내가 최군 하면 K 네가 K 군 이간다 이러면 돼. 알지? 그러는 거야. 내가 최군 K K K 군 군 다 같이 이간다 알지? 네. 자 지금까지 최군 지코! 아니 최케 아 지금까지 최고 케케 군 이간다! 감사드리겠습니다. 개구리 간다! 안녕! 나중에 봬요. 아 조만간에 또 봐. 야 잘했다. 야 별풍선은 아씨 없네. 제가 잘했어.